안녕하세요. 자연이는경입니다. 오늘 또 제가 냉동실에 있는 냉이를 꺼냈네요. 오늘은요, 우동 냉이를 넣고 샤브샤브를 할 거예요. 우동 냉이 샤브샤브. 얼른 해서 먹을게요. 애들 배고프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우동이에요. 육수는 그냥 우동에 들어있는 육수를 넣을 거예요. 우동 들어갑니다. 오늘 우동에 곁들여 먹을 배추랑 어묵이랑 두부 준비했어요. 넣고 같이 먹을 거예요. 자, 냉이는 언체로 넣으셔야 돼요. 봄에 얼려놓은 건데 뿌리 길죠? 맛있겠어요. 냉이는 언제 먹어도 정답이죠. 휴대용 가스가 화력이 약하니까 여기서 영업용 가스를 끓여갖고 나갈 거예요. 저는 진짜 가정용이나 휴대용은 못 쓰겠어요. 영업용 쓰다가. 자, 이제 휴대용 가스로 옮길게요. 와, 냉이향 진짜, 와, 대박이다, 냉이향. 엄마 있잖아. 응. 나 우동 엄청 좋아하거든? 응. 냉이도 엄청 좋아하거든? 응. 어떡해. 비주얼부터 진짜 끝내주지. 근데 오늘 엄마가 어묵도 준비했고, 두부도 넣을 거야. 그리고 끓면 맛있는 이 배추. 나 이렇게 잘라서. 나 다이어트 어떡해? 이거는 살 안 찌지. 그래? 배추 이런 거 샤브샤브는 기절이다. 날도 추운데 참 어울리는 음식이다, 그지?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여기다 고춧가루를 넣을까 말까 망설였어. 우리 일단 이거 즐긴 다음에 조금 넣어볼까? 그래. 그래. 시원하게. 그래. 일단 냉이부터 건져 먹어보고 싶어. 빨리 먹을래, 냉이. 그래. 싫어다. 맛있겠다. 이거는 작년 봄에 얼린 거. 이제 얼른 먹어야지 또 올 봄에 좀 뜯어다 얼릴 거 아니야, 이거. 냉이. 와, 냉동에 냉이 향 진짜 끝내줘요. 향만 끝내줘, 맛도 끝내줘. 너무 맛있다. 맛있어. 와. 엄마. 지금 김치도 안 꺼냈어. 김치가 필요 없는 것 같아. 근데 냉이는 샤브샤브로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이야. 진짜 맛있다. 야, 우리가 샤브샤브를 들판에서 뜯어다 했잖아, 그동안은. 야, 근데 냉동에 있는 것도 진짜 끝내준다. 너무 맛있다. 봐라. 세상에, 엄마 냉이 많이 먹어야지. 이걸로 냉동한 냉을 다 먹을 수 있겠다. 그러게. 아직도 냉동에 냉이가 많거든, 엄마. 다 먹으려고. 그래야 또 얼리니까. 금방 먹을 것 같은데, 또 먹으면? 와, 진짜. 냉이는 언제나 정답이구나. 맞아. 이거 봐. 냉동에 얼렸던 거. 어머나. 면 한 번 건지고 먹자. 차가운 거. 그래? 그럴래? 면을 먼저 그럼. 야. 몇 마리 먹으면 된다. 세야, 제발 엄마한테 좀 기회를 줘. 사람들이 너무 안 챙기잖아. 그러니까 세이가 막 퍼먹는 건데. 원아. 야, 혼자 잘 먹어. 아니야, 세이 거. 아니, 솔직히 제이가 저기 퍼주는 동안 세이는 이미 퍼다 먹고 있는 걸 어떻게 챙겨. 아니 제가 안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쟤는요 항상 먼저 먹고 있어요. 진짜 제 손이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혼자서도 잘 먹는 건데. 먹을 거에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야. 그럼 항상 1등으로. 누가 퍼줄 거 기다릴 시간에 난 내가 집어서 빨리 먹어. 좋아. 근데 엄마도 챙겨주고 싶거든, 가끔.
아니, 그럴 시간에 난 더 먹어. 어. 엄마가 퍼주는 게 나는 좋거든. 엄마 배고플 때 빼고. 진짜 엄마 배고플 때는 알아서 먹어야지 말이야. 나한테 떠달라고 그러면 승질나. 다음부터 기다려볼게. 기다려봐. 왜? 기다려 안 줄 수도 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완전 탱글탱글. 얘는 진짜. 진짜 따뜻하고 너무 좋다. 너무 맛있어. 냉이가 국물 머금고 있잖아. 맞아. 누구도 맛있겠다. 좋아. 좋아. 에이, 이거 봐. 맨날 이렇게 실수를 해요. 기어 죽을 뻔했네. 그러니까 엄마가 퍼주지. 그러니까 엄마가 퍼주지 맨날. 아니, 난 내가 먹을래. 우리 세희는 먹는데 자립이 참 강한 아이랍니다. 맞아요. 어묵도 하나 먹어봐야지, 어묵. 엄마 좋아하잖아. 어묵 좋아하지. 나도 좋아. 아, 뜨거워. 와, 냉이 좀 봐. 야, 냉동에 진짜 얼려놓길 너무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데치지 않고 그냥 깨끗이 씻어서 생으로 얼리는 거예요. 생으로. 아, 냉이 최고. 냉이 최고, 냉이 최고. 와. 아, 너무 맛있어, 냉이. 냉이 샤브샤브 지난번에 처음 먹어봤잖아. 응. 끝내줬어. 우동은? 우동은 나 남았어. 아, 나 다이어트 하고 나서 위가 줄어가지고 많이 못 먹어. 근데 너무 맛있어. 위 갈아타고 하면서 먹고 싶다고. 이 샤브샤브는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어. 옛날에 안 좋아했는데. 그러냐? 응. 난 맛있던데. 가끔은 먹어야지. 샤브샤브가 제일 정말 해먹기 간편한 음식이야. 너무 편해. 냉이 완전 맛있다. 완전 달리겠다. 와, 이 냉이 향 진짜 끝내줘요, 엉아들. 아우. 진짜 음식이 먹다 보면 질리잖아. 냉이는 안 질려. 안 질려요. 배만 안 부르면 무언데 먹고 싶다. 와, 여러분, 아, 냉동에 있는 냉이가 너무 맛있네요. 그냥 금방 뜯어다가 샤브샤브 한 것도 지난번에 완전 진짜 맛있었는데 냉동에 있는 것도 아, 뒤지지 않아요. 엉아들, 올 봄에 냉이 뿌리 좋을 때 저장해놨다가 저희 두고두고 한번 먹어보자고요. 제가 땅 풀리면 빨리 말씀드릴게요, 영아들. 그 땅이 녹으면서 캐는 냉이가 또 엄청 맛있는 거 아시죠?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좀 얼어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무료입니다.